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 다시 주시는 말씀,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할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세오파니, 하나님의 그 신현의 임재의 현상과 또 징조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못할 강력한 증거. 우리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은 오늘 말씀대로 뜨겁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생존하고 죽지 아니한 것,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칭송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뜨겁게 반응합니다. 2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다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 그 헛된 맹세를 집어치워라. 얼마 못 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백성이 말하는 것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기를 그래서 나를 경외하기를 바란다.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복받는다는 것은 어제도 새벽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 말을 누가 못해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길을 알려줬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길을 다 아는데도 헤매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길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길을 정확하게 아는데도 갈수록 가는데도 삐뚤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길을 알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대로 가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잘못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지 못했는가? 죄가 우리에게 그 확신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은 길, 정확한 길이 아니다. 이것만이 길이 아니다. 라고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 수요 말씀에서도 이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가 뭘 의미하는 거였는가. 그 첫 번째는 자아 숭배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숭배, 자기가 옳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 마귀의 전략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만들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현대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이란 사실은 네 안에 갇혀있는 그 무엇이지 않을까? 너에게 옳은 일을 해. 하나님에게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표현도 못하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되고 싶어,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런 얘기도 못하게 만드는 무지몽매한 정교에서 벗어나 밤낮 교회에서 줄 잡아다니는 인형처럼 교회에 매여서 그런 존재로 살지 마. 내가 보기에는 그게 불쌍해 보여. 너를 위해서 살아. 짧은 인생이야. Seize your time.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현대적인 버전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은밀히 한 번씩은 다 해봤을 텐데, 그리고 나서 느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른 것에 대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행자재. 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옳은 길을 가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100차선, 200차선, 300차선이에요. 원웨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그게 목적 없이 헤매이는 광야 인생길입니다. 내가 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나를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 왕만 있어요. 서로 왕들끼리 싸우는 왕들의 전쟁터. 그곳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전쟁과 분규만이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솔직히 말해서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솔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이죠. 각자의 신은 다 있습니다. 집안에는 집안 신이 있고요. 또 동네 나가면 동네 신이 있고 여기저기에 신들이 널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자아가 거기에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은 모든 것의 형상입니다. 자아를 새겨놓고 누구를 새겨놓고, 수많은 아이돌들이, 누가 돈 좀 벌었다 하면 그 사람이 아이돌이 되고, 누가 조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위로 모여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치켜 올리다가 조금 실망하면 사정없이 땅으로 떨어뜨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 걸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얘기합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수틀리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올림푸스 산의 신들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간과 신이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신이 인간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제우스, 포세이돈, 뭐 난 게 없어요. 바닷물 좀 끌어다 드리고 바람 좀 이렇게 불게 할 뿐이지 소갈머리는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갖다 투영해 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인생의 길은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다. 뭐로 가도 서울 나오고 네가 맘먹고 네가 킹이야. 너에게 옳은 일을 해. 그런 얘기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이고 너에게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된 대로 인간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니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요? 이제 75년 지났습니다. 유럽 안에서 유대인을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한 거. 그죠? 제3제국 독일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유럽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흑인과 인디안에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 불과 2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한 신학자들조차 인디언에게 영혼이 있는가 문제로 토론했습니다. 그게 200년이 넘지 않았어요. 성경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Second hand faith입니다. 예. 그죠? 중고차처럼 원래 차 주인이 누구였는지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타다가 나한테 어떻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타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떠난 인생과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돌아가 서서 그 기준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어떻든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든 또 인간과 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10계명에 1, 2, 3계명이 그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는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에덴으로 그게 5계명과 7계명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바꿔 쓰고 성을 바꿔 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우상화를 버려라. 가늠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또 자기를 위하여 절대화하면요, 예, 사형제도의 폐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약취하고 성폭력하고 인질로 쓰고 사회를 어지럽혀도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도 인권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요즘 현대는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성착취해서 어린 아이들을 온갖 협박, 유혹과 협박으로 이끌어내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범죄자들은 인권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버젓한 낮에는 제 얼굴을 하고 버젓한 직업을 가진 그들이 밤에는 익명의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자기 딸 같은 어린 아이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그것을 돈 내고 들어가서 은밀하게 즐기는
남 얘기할 것 없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들을 드러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권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그 명령을 어지럽힌 테러범들과 인질범들과 생명을 살육하는 그들을 그들도 보호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해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도 사형제도의 찬성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좋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서 순간적이에요. 그냥 정말 옳지 않은 걸 보고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냈더니 생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물론 성경에는 부지불식간에 살해한 것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용서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용서된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어기는 일은 이 세상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질범과는 협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요, 용서함이 없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복음 안에서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버리는 거가 되겠죠. 제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95%는 자초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98%. 우리가 항상 2%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98%는 우리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뼈 아프지만 나머지 2%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에게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예배하던 욥에게 하나님은 마귀가 시험할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할 수 있도록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의 고난입니다. 이를 의로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98%는 인간이 자초한 고난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러나 잘 지켜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령은 오늘날 버전으로 바꾼다면 낙태, 안락사, 자살과 같은 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도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나와야 돼요? 무슨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를 지우는 것은 안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그래요? 얼마나 착하고 일생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같은 성인데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다. 헐리우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지극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순애보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적인 자기 만족을 정당화시키려는 거예요. 영화 하나 찍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낙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하고 복잡한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데도 낙태가 죄냐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기준은 사라지는 거겠죠? 미성년자들이 멋대로 성적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았다가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지우고 생명을 죽이는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생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헌신을 낳을 수 있겠나요? 그걸 말할 수 있겠나요? 당신은 의료진이니까 생명을 걸어주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다행히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속에서도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유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아직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인류는 고생을 좀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에게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하셨을까요?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손대는 일마다 이윤이 나고 그리고 넘치는 일이 됐다면 여러분의 재능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찬사를 보냈을까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자녀들은 내버려둬도 잘 크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와 환경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눈을 들어 초월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고 내 우상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주인 눈치 보는 집안에 있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께는 함부로 얘기 못해요. 하나님 조심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회개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십계명의 구절구절을 운문으로 만들어서 그 끝에다가 회개의 말을 붙였습니다. 키리의 엘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계명의 구절구절마다 그 말씀을 붙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시줄과 날줄이 우리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인류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집에서 나에게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지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옳게 여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불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얻는 비결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한번 슬쩍 어겨보니까 3, 4대가 못 가서 망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저주는 3, 4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폭망합니다.
여러분도 시험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집안 한쪽에 놔뒀던 불상 같은지, 예. 태국 여행 갔다 올 때 어디서 가져온 불상 같은지, 예. 러시아 여행 갔다 공항에서 사온 그거 뭐예요? 그 나무로 통 안에 있고, 통 안에 있고, 통 안에 있고, 통 안에 있고, 통 안에 있는 거. 그런 거 하나씩 아마 사오시거나 받은 분 계시죠?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 처음에는 멋있는 것 같아서 위에다가 세워놨는지 모르는데 자꾸 보니까 보기 싫죠? 이사 가는데 밟히고 걸리고 버렸거나 아니면 어디 구석에 처박아놨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홀대하고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는 에이 뭐 그럴까 봐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도 천지고 그대로 됐다면 세상이 다 잘못되지 않았을까? 인생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적인 길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기준으로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어려운 일 당하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분명하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당합니다.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교회만 빼고 비가 와요? 공사장 빼고 비 옵니까? 아니죠. 비는 동일한 조건으로 내리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섬기는 이들이 복이 되는 것.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본 거예요.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역풍을 거스리고 살면서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실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풍을 안고 갈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갈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값이 바뀌었고 은혜의 왕노릇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로 작정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같은 걸음으로 가십시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삼가 행하여 지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도를 행하라.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해서 광야를 다시 원웨이로 바꾸실 것입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드워지게 해서 그곳에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창과 칼을 낫과 보습으로 만들고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막에 아네모네가 피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 강이 흐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도피성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그 복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이름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도 그럴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간증으로 써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